타이어의 변형을 막고 자동차 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휠을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복원하는 곳입니다. 휠은 주행이나 주차를 하다 상처가 나기 쉬운 부위인데요. 한 의뢰인이 급하게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야, 이거, 이 정도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뭐, 뱀 껍질도 아니고 이렇게 막 벗겨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 별이 좀 잠깐 오라고 해봐. 너하고 잠깐 와봐. 동생이 그 휠 갖고 왔는데, 이거는 페인트가 막 떨어져. 이거는 일단 방리해야 될 것 같고, 크랙이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그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웅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이렇게 크랙이 가요. 이거는 아 이거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스페어로 쓴다니까 계란이 됐어. 이렇게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사실 휠은 타이어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흠집 외에는 내부 확인이 쉽지 않은데요. 찌그러진 정도부터 확인해 봅니다. 엄청 휘어있네요. 예. 골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차량이 일단 앞바퀴에 껴있다 하면은 차가 일단 엄청 떨려요. 그 와중에 휠이 또 깨져있으면 완전히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네. 골절 피고 네. 그다음에 벌어져요. 벌어져도 이대로면 타이어가 터질 수 있어 수리가 시급한 상황. 먼저 3000도 가까이 되는 용접기로 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후 유압기로 밀어 올려주는데요.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더 벌어지면서 굴절이 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랑은 완전 다른 상태로 돌죠? 아까랑 확실히 다르긴 하다. 네. 굴절된 부분 때문에 꿀렁거리며 돌던 휠이 부드럽게 돌아가네요. 휠 모양을 잡았으니 금이 간 곳과 흠집 복원에 돌입합니다. 여기는 이제 휠 연마하고 갈아내고 하는 작업의 제일 첫 단계는 흠집 난 곳을 정돈하는 과정. 가장 심하게 금이 간 곳과 주변부터 갈아냅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라인더 개수만 10가지. 갈아내는 굵기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는데요. 여러 차례로 나눠서 정밀하게 손상된 부위를 정리해 줍니다. 휠과 같은 성분의 알루미늄으로 금이 간 곳을 채워 넣는데요. 최대한 두꺼워지지 않게 세밀하게 용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크랙 용접은 지금 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접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용접, 네, 그라인더부터 시작해서 샌다기부터 모든 그러니까 공구들을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전문적인 수리를 위해서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은 필수라고 합니다. 알루미늄을 덧댄 부분은 갈아서 주변과 수평을 맞춥니다. 재현아. 들어가자. 네. 웅이 들어가자. 다 용접해서 살 올려놨거든. 네. 모레부터 바로 쳐줘. 네. 이제 페인트를 잘 입히기 위해 전처리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공업용 특수모래. 알루미늄에 상처를 낼 정도로 강도가 높아서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샌드블라스터로 기존에 있던 휠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도장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스크래치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흠집 내는 작업까지 모두 완료.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털어내줘야 합니다.
이후 도색을 한 다음 열처리로 색이 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잘 나왔어? 오. 네. 찌그러지고 심하게 파였던 곳이 완전히 사라져 새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휠 살아났다, 휠 살아났어. 어? 여러 작업자들의 노력 끝에 복원 작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예. 잠시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네. 저희가 휠 상태 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에 커피 한잔 드세요. 먼저 휠의 상태부터 살피는 작업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긁혀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네 개 다 여기는 좀 심하게 이렇게 푹 파져 있고. 요즘같이 나들이를 가는 시기에는 휠 수리 문의도 많다고 하는데요. 커팅 예약인데 2차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서 복원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아예 너무 많이 깎아놨어요. 이 면 자체를 저희가 봐드리면 복원을 하지 않은 앞바퀴 휠의 홈 깊이는 2.5mm. 이쪽에서 보시면 한번 휠을 깎아낸 부분의 홈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신중하게 측정을 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1mm도 안 남은 상태여서. 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많이 깎았을 때? 많이 깎으면 이 휠의 무게나 버틸 수 있는 강성이 있는데 그런 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더 이상의 커팅 복원은 힘들 것 같고 도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해야지. 보세요. 예. 최적의 작업 방식을 선택한 후 타이어부터 떼는 작업장. 그런 다음 휠을 분리합니다. 휠 분리는 기계를 쓰지만 기술력 없이는 어려운 작업 때문에 숙련자들이 맡아하고 있는데요. 경력이 12년이라 압니다. 아, 이분 12년이나 되셨어요? 예.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3인가? 되게 젊은 때부터 하셨네요. 예. 인생 첫 직장 들어와서 지금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 사장님 잘해주셨나 봐요. 내가 잘해줬냐? 가끔 잘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잘해줬습니다. 이곳 작업자들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인데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나이에 경력도 3개월부터 12년까지 다양합니다. 자동차 전반에 관한 기술을 익히다가 전문 분야를 찾아서 왔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원 작업.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이거를 용접을 해서 살을 올려야 돼요. 갈려나간 이유는 뭐예요? 손님들 운전하시다 주차기 쓰죠. 알루미늄 휠이라 우리 알루미늄 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로 약해요. 도장 복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루미늄을 얹어줍니다. 귀가 좀 아프실 거예요. 새로 작업한 부분을 망치로 평평하게 펴고 다시 그라인더로 정교하게 갈아내기를 수십 번. 지금은 마지막으로 다 갈아서 손으로 만져보시면 맨들맨들. 휠의 두께는 보존하고 흠은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라인더 작업까지 끝내고 도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깊숙한 착색을 위해 모래로 상처를 내는 작업자. 특히 과거에 깎았던 휠은 더욱 신경 써서 작업을 합니다. 조선님 블랙 유광입니다. 네, 블랙 유광고요. 도색은 환풍 시설이 매립된 작업대에서 진행하는데요. 도색의 포인트는 원하는 색상을 정확히 내는 것. 이를 위해서는 해압이 중요합니다. 우레탄 페인트고 그다음에 신나 그다음 경화제 그렇게 들어가요.
재료의 비율을 맞추는 것 또한 작업자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비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이게 아주 물 같아야 돼요. 이게 따뜻해야지 이게 물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아주 미세한 분사기를 사용한 도색이라 결정 하나 없이 물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하실 때 얼굴에 튀거나 어디 붓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이게 집진기가 엄청 세가지고 이쪽으로 오지도 않아요. 강력한 집진기가 설치된 도색 전용의 작업대를 활용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도색은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네요. 수염을 하시듯이 이렇게 뿌리시네요. 예, 네, 약간 그렇게 해야지 잘 되더라고요. 좀. 그러고 보니 꼭 춤을 추듯이 작업을 하는데요.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해야 굴곡진 부분과 안쪽까지 골고루 분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일을 하면서 터득한 작업자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도색 작업을 마친 휠은 10분 정도 말린 후 2차 열 처리를 하는데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3시간 정도 열을 가해줍니다. 74도니까 이따가 80도 되면 묶어내. 최적의 도색을 위해 열 처리 시간과 온도는 날씨와 기온을 고려해 세심하게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 사이 작업장 한켠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휠인데 가운데 센터 부식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이렇게 센터 부식이 너무 심하고 두 번째는 스크러치가 이렇게 다 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걸 싹 깎아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 커팅 날로. 모든 수리는 휠의 원래 상태를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것이 원칙. 다이아몬드 커팅 공법이 사용된 휠이라 같은 공법으로 방택을 내는 겁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서둘러서 제작진을 뒤로 물리는 작업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 도중에 빠져서 튕겨나와서 바로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튀는 방향은 어디로 튀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은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분 만에 작업이 끝났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다이아몬드 커팅 전이고요. 이게 다이아몬드 커팅 후. 보기에도 작업을 한 후가 광택이 다르네요. 휴가로 가시죠. 하나. 작업량이 많아서 평소보다 늦어진 점심시간. 식사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합니다. 최대한 바라는 날 뭐 드릴까요? 오늘 점심은 도시락이네요. 뭐 짜파게티? 신라면? 뭐 먹고 싶어? 짜파게티 먹겠습니다. 한창 많이 먹을 나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나이대도 그렇고 다 아들들 같아요. 거의 제일 연장자가 이 친구고요. 여기요? 제일 연장자가 저 친구고요. 한 재현이가 지금 몇 살이지? 34. 나머지는 이제 32, 다 29, 27, 요 정도 되고 있죠. 양이 좀 적어서 젊은 친구들 많이 먹으니까. 야, 넣었어. 설마 불닭 소스 넣으신데요? 오. 아, 쬐끔밖에 안 넣었어. 다 못 먹겠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 들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도.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 몇 잔? 몇 잔? 10잔 맞지? 야, 너 너무 어색해. 저번에 사장님 김치찌개 끓였는데 담배만 났다니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제 떡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일했던 데보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어떤 점? 타이어나 휠은 그냥 뭐 알고 판매하고 뭐 껴주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작업이 이제 어쨌든가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람 있기 때문에 회원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면 너무 보람 있으니까. 배워놓으면 무조건 좋은 거죠. 용접부터 도장, 자동차의 모든 거를 거의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배우면 딴 데 가서는 정말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정말 고급 기술입니다, 이 일 자체가.
젊은 작업자들이 많은 것도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됐으니까 아까 X3 들어간 거 나오면 되겠네요. 휠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흠집을 없애야 하는 작업.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검은색까지 입힌 완전히 새 것 같이 바뀌었습니다. 작업 5시간 만에 환골 탈퇴한 휠의 모습. 의뢰인의 반응이 기대가 되네요. 모양이랑 색깔 어떠세요? 네, 이뻐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이거를 끼고 나가시고 3일 뒤에 세차하시면 되세요. 지금 비 오는 건 상관없고. 아, 비 오는 건 상관이 없고 네. 고압수만 3일 뒤에 세차하시면은 네. 깨끗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페인트 안착 기간이 72시간 정도 지나야 돼요. 예약금도 하셨네? 예, 2만 2천. 그러면 38만 원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네, 형광등수 필요하세요? 아니, 없습니다. 의뢰인이 최종 점검을 한 후 타이어와 결합, 차에 달아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밸런스가 잘 맞도록 테스트까지 마치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네, 그러게 이쁘네요. 이쁜 색으로 했죠. 예. 네, 들어가세요.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 오셨을 때는 솔직히 스크래치 나고 기분 안 좋게 오셨는데 깔끔하게 해서 나가면 손님들이 기분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 되게 좋죠.